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 보모사 법문을 좀 생략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 열흘 전에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현찮아요. 그 밭에 물을 주고 내려오면서 쇠파이프에 발이 좀 조금 닿는데 안 아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아파서 병원 가니까 고름이 있다.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모사 올 때까지 기부스를 하고 왔다가 차 안에서 기부스를 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종단이라든가 불교계가 좀 시끄러워서 중노릇은 한 54년에 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무슨 법문하기가 아주 창피하고 자격이 없다 하는 자격심마저 사실은 요즘에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법문을 생략할까 하는데 주의 스님하고 나하고는 한 40년 넘는 도반이 돼서 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나나 우리 불자들이 어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지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어제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것이 초발심 자격문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에 악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그 악한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횃불마저 반대를 하고 등한시하고 등을 돌린다 하면은 그 악한 사람이 반길을 걷는데 올바로 걷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다가 횃불이 없으면은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횃불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절에 들어왔을 때에 배웠던 초발심 자경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한전 사장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전 사장이 나쁘더라도 전기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스피커가 나가죠? 나가는 건 전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전기 없으면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불교를 좀 믿는 몇몇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불법만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불법은 햇빛과 같고 전기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팜프렛을 나눠드렸죠? 그 팜프렛을 보시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던 열반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반경의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차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믿을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사찰에 가면은 삼복께 귀의한다 그러는데 첫째가 뭐예요? 부처님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법이에요. 이 법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갈 길을 모를 때에 진리는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법사 스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 진리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법사 스님 보고 나 같은 사람 잘 생겼잖아요. 나 같은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뭘 따라다녔냐 하면은 진리, 그 입에서 나온 진리가 아 옳구나 하고 긍정이 되면 그 진리를 따라다녀야지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예, 이 밖에 다른 것에서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간 후에 내가 말한 가르침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니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 대장경이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도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렇죠? 조각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을 모시는 이유는 부처님은 인자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처님은 등신불이에요.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법이에요. 살아있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암자는 꼭 경전을 모십니다. 경전. 경전을 모시는 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지금 열반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는 것이 열반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 여러 불자님들은 법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쌀을 이고 큰 산속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께서 아 보살님 여기까지 땀을 흘리시고 그 머리에 이고 오시는 것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나 아주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 들어온 우리 며느리가 아주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내 속을 보통 썩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피 속에서 우리 며느리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노선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싱그시 웃으면서, 보살님, 우리 절에 있는 부처님은 영험이 없습니다. 그 병을 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고 온 쌀을 도로 가지고 가셔서 집에 있는 부처님을 잘 모시면은 아주 영험이 있는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눈이 둥글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부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집에 가시면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처가 있을 거다. 그분이 진짜 부처님이니까 또 그분이 영험이 있으니까 그분을 잘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눈치를 툭 채고 우리 며느리 이야기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절대 못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부처님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내가 마음을 생각해 보겠지만은 며느리가 나를 개떡같이 보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며느리를 부처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또 한 분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살님이 보살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베푸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게 베푸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것은 내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첫째, 며칠만 지나면은 얼굴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은 얼굴에 미소가 머금을 겁니다. 속에 짜증이 있으면요, 미소가 머금을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며칠 지나게 되면은 며느리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겁니다. 그 말씀을 노스님이 하시니까 보살님이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가지고 온 쌀이니까 이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데 흥얼흥얼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걸 자기애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자기애는 나로시즘이라고 하는, 나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니케가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로시스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나로시스스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연못에 갔는데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고 잘생기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로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애착 이런 걸 가지는 것을 나로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뭐냐면은
탤런트들이 얼굴 정형 수술하고 또 코도 조금 올리고 귀도 좀 어떻게 하고 볼도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애예요. 자기를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 조금 흘러다 보면은 팬들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고난이 겹치게 되면은 우울증이 와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 그 사람은 자살했어요. 자기애가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집착이 심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물에 빠져 죽는 그것은 자기애는 불교에서 지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탐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교의 자기애예요. 육보람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는 화엄살림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다 아시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육보람일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보시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게 보시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한테 빵값을 주고 싶으면 내 호주머니에 빵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빵값이 들어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저축을 하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법사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법사가 무한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행 정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긍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자기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탐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문득문득 우러나는 짜증스러운 진심, 화내는 마음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얼굴에 조그만한 미소를 짓는 것이 이게 자기애입니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본인 자체가 해로워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병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소화를.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소화를 시키는 건, 아, 그랬구나. 아, 사바세계구나.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흔들린다고 해서 짜증을 내서 되겠어요? 아, 이 세상에 바람이 부으니까 아, 풀이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구나. 아, 이 세상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런 역경, 고난,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바세 되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들요, 그렇구나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상공회의소에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싹 모여있는데 나는 제일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저 스님이 한번 나와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는 뭐 느닷없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러니 점잖지 않게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하는 말이 나는 결혼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안 했어요. 자식 없어요. 진짜 없어요. 웃는 것이 있다 웃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가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구나 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그때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렇구나 하세요. 그렇구나 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 번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길로 걷지 말고 지혜스럽게 살자는 거예요. 지혜스럽게 살자. 그래서 첫째 지혜스럽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당장은 지혜가 없을지 몰라요. 없을지 모르면은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찾고 집에서 보세요. 머리맡에 경전을 올려놓고 시간 날 때마다 경전을 보세요. 그러면은 경전 속에는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헤쳐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 경전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집에서 텅텅이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명상.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고요히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로 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아침에 남편한테 너무 짜증을 냈구나. 요 알아차림이 지혜입니다. 알아차림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해놓고, 뭐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건 모르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본론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지금 괜히. 불교는 자리 이타예요. 이타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 이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먼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있어야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성 상구보리는 뭐예요? 자리예요. 위로 보리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얻어요? 내가 얻는 거예요. 하와중생은 뭐예요? 하와중생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하와중생입니다. 그렇죠? 하와중생. 이게 하와중생이에요. 그래, 자리 이타예요. 내가 총장을 할 때, 타종교 사람들하고 같이 총장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강대학교 총장 또는 이제 다른 데 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하는 말이 불교는 자리이타다. 이렇게 하니까 타종교인들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자기 종교에서는 이타사상이라는 거예요. 이타사상. 그냥 불교하고 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남한테 베푸는 것을 제대로 베풀겠습니까? 내가 탐진치에 찌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바르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바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남을 이익세게 하려고 하면은 자리이타만이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요즘 종단이나 불교계 사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면은 후회하지 않고 보람되게 살 것인가. 이런 타이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알기로는 12시까지 본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것들이 본문이니까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데, 서울에서 KTX를 타면은 도착하는 종착역이 어디냐면 부산, 또는 포항, 또 호남선 KTX를 타면은 광주, 이렇습니다. 이 종착역들이 다 있는데,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종착역이 어딜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종착역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내가 보니까 다 죽겠어요. 네? 법사가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이건 필연의 사실입니다. 필연의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갈지, 여러분들이 언제 종착역에 도달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내가 종착역에 도달할지, 모레 내가 종착역에 도달할지 이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종착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종착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돈 1원 한 장 가지고 간 걸 못 봤어요. 현대그룹의 정기용 회장님께서 가실 때에 소 한 마리 가지고 간 건 못 봤어요. 이러한 것들에 집착을 붙이는 사람, 재산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 권력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 종착역에 도달할 때 장애가 되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에 한 점의 미소를 가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모으는 거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모으는 거. 그게 진정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도님들께서 남은 여정에 10분이고 20분이고 하루에 시간을 내서 종착역에 돌아설 때 미소를 지켜그럼 수행을 하세요. 정진을 하세요. 아까 열방경에 말씀드린 진리를 의지해서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대로 행하면은 종착역에 여러분들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종착역에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종착역에 돌아섰을 때 임종이 있고 명종이 있습니다. 임종이란 말은 아시죠? 임종이란 말은 명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다 됐다 하는 수로가 명종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게 좀 설명을 하겠어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종이 오기 전에 단계를 임종이라고 하는데 임종에 임해서 첫째 단계를 맞이하는 게 뭐냐면 병이에요. 병이. 병병자 이태를 잇자 병이. 내가 많은 분들을 임종하는 걸 봤는데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제가 불자고 임종하는 사람 봤는데 그분들을 대부분 아파서 갑니다.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가래 끓는단 말 있죠? 꼬르륵 계속 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식이에요. 기관지 천식에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게 막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이. 그런 것들이 전부 병인데 병이고 왔을 때에 뭐가 있느냐? 단기. 끊을 단자에다가 기운기자 단기가 옵니다. 단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곡기. 곡기 아시죠? 곡기를 끊어요. 곡기. 미움도 못 마십니다. 미움도. 그 다음에 신기예요. 신기. 정신신자, 귀신신자, 기운기자. 경험하신 분들이 들어있으려나? 내가 아끼던 제과자인데 공군에 대위로 있을 때에 그 집 어머니가 아 우리 아들이 가게 생겼는데 스님이 와서 보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전화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신통력이 없게 보이잖아요. 무슨 낫기는 어떻게 나아요? 가는 사람을.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 또 가니까 애가 33살 먹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눈동자가 하나 갔어요. 눈동자가. 제대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보살님들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눈이 저 동태눈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게 신기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입니다. 신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냉전이라. 신을 향하는 몸을 말해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심장의 가장 먼 곳부터 이게 차가워져요. 그렇죠? 쭉 차가워져요. 차가워지고 그게 쭉 가다 보면은 심장이 차가워지면 가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소리지만 우리 원사 스님이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그때 총장 할 때인데 빨리 와라 그래서 가니까 머리를 딱 만지니까
이 머리가 따끈따끈해요. 그러고 혀로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곧 깨어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산소호흡기 못 뛴다. 어떻게 해서 깨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산소호흡기를 뛰느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형사제가 한 20명 넘는데 그게 대꾸를 안 해. 한참 있다가 주치의가 오다 나를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아마 내장은 그 집안 다 부패되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호흡기라는 건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어. 한 400배, 500배로 산소를 집어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산소호흡기가 억지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어떻게 절에서 돌아가셔야지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서 그럼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뛰었는데 뛰고 나서 딱 흔히 절에 가서 이마를 만져보니까 얼음은 그런 얼음이 없어요. 차가워요. 여러분들도 차가울 거예요. 그게 신냉전입니다. 그 다음에 난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울 난자 망심자입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심장이 먹고 난 뒤에 서로가 다투고 어지럽게 일어나는 단계가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닥칠 거니까. 그런데 이 난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보죠? 뭐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문하는 이 소리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이게 뭐냐면 육식의 작용이에요. 육식은 안이기 설신이가 육신이죠? 이게 육신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난심이에 들거들면은 뭐냐면은 육권에 육식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육식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알으셔야 돼요. 불자들이 좀 유식해야 돼요. 제7말라식, 제8아래하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던 일들, 생활하던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아래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래하식에 저장이 되는 걸 업이 저장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소리로 아래하식을 뭐라 그러느냐? 장식이라 그래요. 장식. 뭘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래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좋은 업도 저장이 되고 나쁜 업도 저장이 되고 또 무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이런 업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그냥 신냉정이 와가지고 전육식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아래하식에 저장이 됐던 이 식식들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이 있으면은 선업이 우세를 하면은 선업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로 올라가는 게 달나라 올라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악업이 많으면은 악업이 이기면은 악업이 작용해서 끄달려가면 어디로 끄달려갔냐? 밑으로 끄달려가는 거예요. 밑이 어디예요? 인간보다 낮은. 잘못하면은 돼지 뱃속에 들어가든지 개 뱃속에 들어가든지 아기로 태어나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난심이라고 그래요. 난심. 그럼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갈 때는 염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런 난심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와서 판야용선에 태워서 갑니다. 안 와도, 안 오셔도 되잖아요. 왜 오시겠어요? 그걸 정토사상에서는 올레자, 마지알령자, 내영이라 그래요. 언제 또 한번 오면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걸 내영이에요. 내 전공이 정토입니다. 내영이라는 거예요. 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잘못돼서, 다른 데로 빠질까봐, 판야용선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내영이라. 그 다음에, 난심이가 또, 흔히, 지나고 나면은 뭐냐, 중엄신이라 그래요. 중엄신. 중엄신은 가운데 중자, 거느름자, 귀신신자, 정신신자. 이걸 중엄신이라 그럽니다. 중엄신이라는 어느 곳에 결정되지 않는 걸 중엄신이라 그래요. 중엄신. 여러분들 49제 지낼 때에 뭘 청합니까? 조상을 청할 때 뭐냐? 중엄신을 청한 거예요. 중엄신을. 그래서 그분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덕에 의해서 극락세계 가라 이렇게 하는 게 49제예요. 그 다음에 중엄신의 단계를 지나면 뭐가 되느냐? 자불남자에다가 이제. 이제예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 중엄신이 쭉 있다가 스님이 이런 말을 하면 해도 괜찮겠지 뭐 이게 생물적인 거니까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합칠 때에 이 중엄신이 들어가야 잉태가 되는 거예요. 중엄신이 애를 못 낳는 분들 있죠. 그 애를 못 낳는 분들은 이게 중엄신이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이제라고 하는 것은 삼합이라 그래요. 예? 정자와 난자와 중엄신이 화합이 되는 걸 남이제라 그래요. 남이제라. 그래서 이게 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종을 해, 명종이 오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걸 간단간단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임종 때 중요한 세 가지 일이라 그러는데, 내가 정토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을 여기 봤을 때, 아, 범어사 신도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는 임종 때에, 임종하는 사람을 성교 방편으로 이끌어 안심하게 하고, 이로하여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하며 그랬어요. 성교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나를 보세요. 그걸 보지 말고. 성교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자꾸 돌아가신들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착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 흔히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우리는 이 정도 사니까 우리 자식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식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게 성교 방편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의 이치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두구나 막론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이 생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홀가한 마음으로 떠나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버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교 방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맡에 앉아서 아버지 저 빌딩을 어떻게 할까요? 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뭐 자꾸 그분한테 뭘 줘요? 미련을 주고 애착을 줘. 이것같이 불효가 없습니다. 이것같이 불효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방편을 하고 응? 바른 믿음을 내라. 바른 믿음을 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연보를 하면 당신은 꼭 구제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인도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토사상에는 존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존염. 존염이 두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나온다. 그러니까 존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얘기가 병든 이에게 간절히 권하여 일체 만사를 잊어버리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49제를 몇 천만 원 내서 지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아이고 돌아가신 분한테 처성에 갈 때 도잣돈 하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염하는 사람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몇 개 반으로 나누어 염불하여 인종하는 사람에게 염불심을 도와야 한다. 이게 존염입니다. 이게 존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좀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다쳐본 분들은 몰라. 그 고름이 끼고 그러면은 절도 못합니다. 근데 염불을 해보니까 다리 아픈 쑥쑥쑥쑥 하는데 신경이 가서 염불이 잘 안 돼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예? 염불이 잘 안 돼요. 근데 인종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릴 때 병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이가 있기 때문에 염불이 제대로 되겠어요? 고통이 심하니까. 그럴 때 자꾸 염에서 존염을 해줘야 돼요. 존염을. 그래서 이게 옆에서 열심으로 염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는 절대로 인종하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또는 곡을 하지 말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하는 사람한테 자꾸 움직이면 여러분들이요 이 몸에서 식이 떠나기 전에 움직이면 인종하는 사람이 느껴요. 아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 임종하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팔을 억지로 핍니다. 그러면 식이 안 떠나면 어떻게 짜증이 나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팔이 굽었으면은 수건에다가 터신 물을 이렇게 딱 해서 그 굽은 자리에다가 딱 시프를 하세요. 그러면 쭉 펴집니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자동차가 어디에 딱 닿아가지고 쭈그러들었죠? 그러면 팔팔팔팔 끓는 물을 그거다가 부어보세요. 폭 튀어나와요. 내 돈 버는 법 할 때는 나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은 내가 동국대학교 총장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좀 호스피스 병동을 해서 임종하는 사람을 한 10시간 정도 그 자리에 병실에 있게 하고 난 뒤에 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은 다 의사가 와가지고 아 임종했습니다 그러면 근황부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냉동판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예? 한 8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게 해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교무스님 빨리 나가라 하니까 나가겠습니다.